앞돌리기를 가든 뒤로 돌려치기를 가든 지금은 빨간 공의 왼쪽 코스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강한 타격을 줘서 갈 때도 있긴 한데 네. 일단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고요. 위마저 선수도 끌어서 뒤로 돌려치기. 저 위쪽으로 올라가죠. 바로 갔군요. 오, 들어갑니다. 위마저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은 77.5%, 초구 에버리지가 1.9. 와. 선수들의 평균적인 초구 성공률이 50% 후반대거든요. 네. 근데 60%대도 아니고 70%대면 정말 대단한 거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일정 70% 정도의 확률로 초구를 맞춰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것도 77.5%면 네 번에 세 번을 치는 거잖아요. 오. 네. 자, 득점 이후에 뒤돌려치기를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게 쳤습니다. 좋아요. 연속 득점. 앞돌리기를 선택하는 건가요? 네, 뒤돌려치기가 조금 각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돌리기 형태에도 가능하죠. 설마 저 틈 문제없이 성공합니다. 네. 일단 초반 3점 득점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지금은 일목적구를 앞돌리기를 하면서 포지션을 만든 건가요? 그렇죠. 일목적구를 내 쪽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끌고 네. 온다. 네. 달고 온다. 원래는 뭐 달고 온다 표현을 하는데 그거 해도 되는지 몰라갖고 네. 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목적구를 달고 온다라는 그 표현을 참 많이 쓰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포지션이 좋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커지죠. 네. 그리고 뒤로 돌려치기 깨끗하게 성공했는데 아, 노란 공이 쿠션에 붙었어요. 네. 제가 쉽지 않은데요. 대회전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요? 이게 대회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배팅을 최대한 실어주면서 약간의 업스트로크를 해줬거든요. 완벽하게 아...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스트로크하는 장면을 좀 보시면 최대한 업스트로크를 살짝 섞어주면서 비틀기도 많이 비틀죠. 네. 네. 어우.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힘을 실어줬네요. 네, 원투 쿠션 이후에 약간의 곡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눈엔 잘 안 보이지만 네. 그러면서 최대한 방향성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주는 그런 멋진 스트로크 기술을 보여줬고요. 위마저 선수가 배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도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까다로운 공이었네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하는 공이죠. 예. 네. 그리고 다음 배치는 공수를 같이 노린 공격으로 상대방을 조금 괴롭혀 줍니다. 네. 초구 성공 5점 득점, 장타 만들고 세이프티. 엄상필 선수. 자, 배치가 까다로워요. 뒤돌려치기를 치게 되면 아우, 잘 쳤어요. 네. 네. 전혀 안 까다롭게 치는데요. 무덤덤하게. 네.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였는데 엄상필 선수가 잘 친 겁니다. 네. 네. 일목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일단 7포인트 정도 되는 상황이면 어떤 공이든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임팩트 해야 되고 낮은 당도 전달하려고 하면 배치가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니죠. 엄상필 선수 시즌 1세트 승률은 66.7%, 시즌 1세트 에버리지는 1.535. 자, 네. 좋아요. 이번 시즌은 1, 2세트부터 치고 나가면서 높은 승률을 기록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위마저 선수가 초반에 좀 거세게 치고 나가는데 어떨까요? 깊게 찔러주는 팔로우가 참 좋죠. 네. 네, 홍석희 선수 스트롱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오픈 브릿지를 많이 사용하죠.
자, 조금 길어 보이죠? 네, 결국은 길었네요. 네, 스타트가 살짝 끌리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 오픈 브릿지를 쓰곤 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예. 지금은 좀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오픈 브릿지를 써도 깊게 들어간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오픈 브릿지를 쓴다고 해서 덜 끌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샷이 좀덜 들어가게끔 네, 치다 그런, 보니까 덜 네. 끌리는데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죠. 네. 5대2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횡단인가요? 뒤로 끊어요. 그렇는데 대공이 조금 모자르겠죠. 네. 다음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흰 공을 살짝 끌었다 놓는 컨트롤을 하면서 내공의 각도를 짧아지게 할 수 있는데 만만치 않죠. 빨간 공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빨간 공을 세워치기 형태로 보내나요? 옆으로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네. 키스는 안 났지만 내공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하기는 까다로웠던 엄상필 선수의 공격. 자, 마르테 선수의 위마저 선수요. 아, 위마저 선수의 네. 옆 돌리기. 아유. 이름도 다르고 국적도 너무 다른데요. 지금 위마저 선수도 공이 넘어갔어요. 브릿지 굉장히 길게 잡고 친 것 같은데. 네, 살짝 얇은 두께까지 좀는 좋았는데 예. 2에서 3가 지나갈 때 보면은 좀 회전이 좀 산 것 같아요. 예. 회전력이 처음부터 쓰인 게 아니라 좀 나중에 쓰였던 상황인가 보네요. 네. 자, 횡단 형태로 진행합니다. 키스. 오. 자. 이게 안 맞네요. 네. 살짝 위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각도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예. 공격 한 번에 두 번 아슬아슬했네요. 네. 그러면서 수비는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완벽한 수비를 완벽하다고 하면 안 되겠군요. 풀어낼 수 있냐 없느냐죠. 일단 위마저 선수에게는 무시무시한 파워가 있죠. 네. 자, 충분히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되돌아오기예요. 바운딩 형태. 와. 자, 충분히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도 예. 저걸 저렇게 깔끔하게 칩니까? 이런 와. 게 명품이죠. 네, 와. 진짜 명품이네요. 위마저 선수 백화점에 들여보내도 될 것 같은 샷입니다. 어, 진짜. 너무 깨끗해요. 백화점에요? 예. 보통 명품 살려면 백화점 가지 않습니까? 네. 자, 비켜치기 갑니다. 자, 이거 힘이 나올까요? 힘은 충분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와, 정확합니다. 노란 공도 참 예쁘게 잘 갖다 놨는데 근데 노란 공 위치에 비해서는 대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좋지 않네요. 예. 앞돌리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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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주 정확하게 노려봤던 위마저 선수의 앞돌리기는 실패합니다.
이 공이 실패하면서 엄상필 선수에게 좋은 배치가 올 법도 했었는데 배치가 예. 상당히 난해하게 섰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각도를 만들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이닝 공격도 쉽지 않은 공, 아, 첫 이닝 공격이었죠. 쉽지 않은 공을 잘 성공시켰던 엄상필 선수, 이 공은 실패. 네,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냈는데요. 네. 자, 초반 분위기는 일단 위마주 선수가 훨씬 좋습니다. 위마주 선수가 초반부터 뭐 견제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엄상필 선수에게는 좀 게임 운이 없는 것처럼 배치가 어렵게 오고는 있는데, 흐름이 바뀌기 전에 위마주 선수가 끝낼 수 있을지. 각도를 재는 걸 봐서는 원백 걸어치기인데요. 일단은 형태로 봤을 때는 대전이 좀 쉬워 보이지만 키스가 네.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걸어치기도 키스가 좀 있어요. 아, 키스 잘 뺐고 득점 좋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빠지는 두께 조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와. 키스가 어떻게 되든 일단 걸고 보는 차원보다 예, 한참 위에 있는 네 그렇게 치진 않죠. 예. 네. 그 두께를 노리다가 키스가 나는 두께가 맞아서 키스가 날 때는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최대한 그쪽으로 보진 않죠. 9대 1을 만들고 타임아웃. 대회전 형태로 만들어줄 거면 앞돌리기 형태의 대회전이 좀 더 편해 보이고요. 네. 아니면 아예 얇게 쳐서 직접 노릴 수도 있고요. 자, 앞돌리기로 갔어요. 길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길게 잘 만들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공들을 칠 때 이제 낮은 당점보다는 살짝 중단 쪽이나 중보다 네. 살짝 높은 느낌의 당점으로 내 공을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길게 칠 때요. 네. 자, 뒤돌려치기 일목적 컨트롤 좀 해줘야 되죠. 와, 아, 이번에는 네. 이 정도까지 차이로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니군요. 네, 살짝 인사를 했어요. 네. 네. 여자분 혼자서 이렇게 당구를 구경하는 경우는 참 쉽지 드문 것 같은데요. 제가 경기 전에는 보니까 엄상필 선수와 동행을 하던 분인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목적 컨트롤이 좀 필요한 배치였고 네. 조금은 위험했지만 그래도 잘 컨트롤 해준 거죠. 저 정도면. 그렇죠. 네. 초구에 5점 치면서 장타 하나 만들었고 지금은 4연속 득점. 자,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는 뒤돌려치기일지 앞돌리기로 간 거네요. 자, 마지막 회전이 아, 조금은 네, 조금 부족하네요. 네. 5이닝 공격은 넉 점. 그래도 일목적구인 노란 공을 저 안쪽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엄상필 선수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수비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11대 2까지 벌어진 스코어. 자, 원뱅크인데요. 아, 네, 쉽지 않아요. 네. 공을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이런 배치들은 스트로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예. 기본적으로 얇은 두께가 안 맞으면은 답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원쿠션 이후에 얇은 두께를 맞추는데 입사각도 저렇게 크다.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복합되어 있죠. 네. 그에 반해서 그 위마주 선수는 약간 좀 씨를 뿌려놓은 느낌이죠. 네. 네. 1점. 좀 어려운 공을 상대방에게 주어주고 나는 다시 쉬운 공으로 돌아오는. 오늘 위마주 선수 농사 아주 잘하는데요. 네. 공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은 함정이 좀 많은 배치예요. 뒤돌려치기보다는 옆돌리기 선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뒤돌려치기를 친다 치면은 일목적구와 내공의 교차 타이밍을 만들어 줘야 되는 배치입니다.
요 사이로 네, 빠져나갔고 교차.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위마저 선수가 오늘 치는 모습을 보면 치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몰입이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네. 자, 우리 옆돌리기. 아주 가벼운 볼터치로 자연스럽게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네. 쳤다 하면 연속 득점이죠. 오늘 1세트 단타 없이 5점, 2점, 넉점, 석점. 세트 포인트에서 뒤로 돌려치기 스핀볼을 치려다가 일어났습니다. 자, 뒤돌려치기보다는 세워치기 형태가 좀 더 각도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각도를 뭔가 쟀을 때 특이한 볼을 칠 것 같다라는 지금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옆돌리기 들어가나요? 코너를 돌리질 못했네요. 네. 정상표 선수도 뭐 당연히 쫓아갈 수도 있는 점수차지만 못 쫓아가더라도 일단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이 세트를 끝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 쉽지 않아요. 키스가 나고 말았네요. 네, 잘 안 풀리네요. 네. 지금 이 옆돌리기를 이 속도로 친 거면 혹시 빠져도 다시 돌아오는 걸 감안한 건가요? 네,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키스를 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점을 하단 당점을 전달을 하려고 한 거죠. 그렇군요. 초반부터 잘 치고 운영도 잘하고 있는 비로이마저 선수. 자, 배치가 쉽진 않은데요. 직접 가나요? 아,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 하고 싶은 대로 뭐든 다 해나가고 있는 비롤리마저 선수. 큰 어려움 없이 1세트 15대 2. 아주 일방적인 경기를 했어요. 아, 잘 쳤네요. 네. 뭐 낮은 당점으로 컨트롤한 게 아니라 적은 회전과 약간의 스트로크의 기술로 좀 각도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아, 잘 쳤네요.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 개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저걸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그렇죠. 1세트 위마저 선수가 따내면서 이제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